고사성어 논어 학이편 15장 비니무천 부이오레 장소 카페 두 친구가 대화 중 등장인물 민수가는 하지만 성실한 직장인 지연 부유하지만 겸손한 친구 민수가 카페에 들어오며 지연을 발견하고 다가간다. 민수 지연아 오랜만이야. 요즘 어떻게 지내? 지연 민수야 나도 잘 지내. 너는? 여전히 바쁘지? 민수 응 회사 일이 많아. 하지만 괜찮아. 요즘은 힘들어도 즐거운 점을 찾으려고 해. 지연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.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게 중요하지. 민수 맞아. 가끔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불행한 건가 싶기도 해. 하지만 아첨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. 지연 그 자세가 정말 멋져. 나도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항상 예의를 지키려고 해.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. 민수 맞아. 예의가 중요하지. 요즘 사람들은 돈만 쫓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혼자서 외롭기도 해. 지연 그럴 땐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좋지. 시경에서 자르는 것이 가는 것 같고 쪼는 것이 다듬는 것 같구나라는 말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를 다듬어 줄 수 있어. 민수와 그 말 정말 좋다.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구나. 나도 시경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겠다. 지연 맞아. 그리고 나도 항상 겸손하려고 해. 부유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예의를 잊으면 안 되지. 민수 그럼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자. 지연 좋아. 그럼 내가 요즘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볼게. 최근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. 민수 봉사활동? 어떤 일이었어? 지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.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것을 느꼈어. 민수 대단하다. 그 아이들이 예바르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은 정말 귀엽겠네. 지연은 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. 그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. 부유함이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. 민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야. 나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. 나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어. 지연 맞아. 비니무첨처럼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이오레처럼 부유해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 같아. 민수 그럼 앞으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사람이 되자. 지연 그래.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자.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예의를 잊지 말자. 두 친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. 대화가 끝나고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두 친구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웃음을 나눈다.